아휴, 휴지입니다. 자, 정말 오랜만에 야외 촬영인데 얼마 만에 지금 바깥에서 찍는지 모르겠거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또 나온 이유,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앱이 있어요. 란더노티카. 그 브링 형이 하시는 걸 봤는데 또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근데 또 제가 전직 고스트 헌터 출신 아니겠습니까? 아, 이것도 꽤 오래됐네요. 예, 거의 뭐 제가 귀신 하나 잡아보겠다고 뭐 음식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안 돌아다니는 분데가 없어요 거의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란더노티카 직접 제가 플레이 해보려고 무작정 바깥으로 나왔어요. 과연 란더노티카가 이거 신기한 장소를 찍어줄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또 이거 란더노티카 알아보다가 앱에서 직접 알려주는 그 공식 팁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일단은 그러면 공식 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환경을 위해 쓰레기 봉투를 챙겨가세요. 쓰레기 봉투는 일단 가져왔거든요. 근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. 친구나 그룹으로 함께 가세요. 이거는 불가능하겠군요. 자, 그리고 란더노티카는 낮에 잘 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. 그래서 아직 해가 안 졌죠? 뭐 시간은 저녁이긴 한데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으니까 낮이라고 합시다. 아, 떨리네요. 란더노티카 그럼 한번 실행해 봅시다. 예. 자, 한번 봅시다.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. 파워라고 써져 있는 게 제일 비싸거든요. 요것부터 한번 해볼까요? 오, 됐다. 뭐야? 자, 그렇다면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연 저를 어디로 이끌어줄까요, 란더노티카? 자, 란더노티카야, 한번 알려줘. 정답을 알려줘. 잠깐만, 지금 3으로 찍혔거든요? 여기 갈 수 있는 거 맞아? 블라인드 스팟. 뭔가 약간 숨겨진 장소, 그런 느낌 나거든요? 일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일단은 여기 산 안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. 아, 큰일 났다. 지금 약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분명히 낮에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찍고 가겠네요. 아니, 잠깐만, 근데 이거 뜻하지 않게 다이어트 컨텐츠 되게 생겼는데. 아, 산이라 그런지 오르막이 나오네요. 찾았다. 자, 위치가 산 입구인데 찍힌 데는 여기쯤 될 것 같거든요? 야 대박. 야, 이거 길을 알려주긴 알려준다. 잠깐만, 이거 진짜 숨겨진 비밀코드 그런 거 아니야? 일단은 더 어두워지긴 해. 빨리 갑시다. 일단 따라가면 되는 거 맞나? 아, 이거 위치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. 진짜 지금 그냥 찍어주는 대로 가보겠습니다. 사실 그냥 여기 그냥 산이긴 하거든요? 간만에 뭔가 모험하는 느낌 나네, 이거. 중간 위치 좀 한번 체크해봅시다. 저의 목표는 여기거든요?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. 숨차, 더워. 야, 근데 완전히 낮에 왔으면 죽을 뻔했다, 이거. 그리고 팁 중에 하나, 또 스마트폰을 완충해오라고 그랬거든요? 제가 그래서 또 스마트폰 만땅으로 충전해왔습니다. 가자. 아, 여기가 뭐야. 아, 산이라 그런지 벌레도 겁나 많고. 잠깐만, 여기 안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. 야, 들어가도 되는 거 맞냐? 아니, 이거 분위기 봐요. 뭔데 이거. 아니, 가쁜 공포 컨텐츠 됐네. 저는 오늘 진짜 모험을 좀 떠나려고 왔거든요. 잠깐만. 야, 이거 완전 썸네일 각이다. 가보겠습니다. 일단은 길이 좀 잘 닦여 있긴 한데 약간 해가 어두워질 때 오니까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산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두운 줄 몰랐거든요. 야, 여기 와보니까 많이 어둡긴 하네, 이제 슬슬. 잠깐만, 여기서 이제 또 갈리는 것 같거든요. 오, 깜짝이야. 잠깐만. 어떡해. 자, 지금 이제 이쪽 길하고 이쪽 길 양갈래로 갈리는데 슬슬 약간 쫄리기 시작하는데. 제가 지금 GPS 상으로 볼 때 이렇게 가면은 요 위쪽으로 가는 거고. 맞네. 이렇게 가면은 여기다, 여기 밑으로 가야 되겠어요. 야, 이래서 친구랑 같이 오라는 거구나. 혼자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. 아, 그리고 산이라 그런지 진짜 다이어트 컨텐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최근에 제가 또 살이 겁나 쪘잖아요. 이거 지금 채널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몰라. 휴지에서 돼지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지금. 아니, 이제 산인데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. 아, 괜히 무섭네. 막 뱀 같은 거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어떡해. 슬슬 식은땀 나기 시작하는데. 일단은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길이 딱 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완전 막 이상한 데는 아니거든요. 야, 잠깐만, 이것도 양갈래로 갈리는데? 위쪽이랑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. 일단 쭉 내려가 봅시다, 계속. 사실 오늘 저 진짜 좀 약간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거 장소에 따라서 영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? 야, 이거 이제 진짜 좀 안 보인다. 어떻게 여러분, 이거 앞에 보여요? 아, 슬슬 해도 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안 보여 이제. 아, 슬슬 후레쉬를 켜야 될 것 같기도 한데. 길도 굉장히 험해요. 밑에 막 나뭇가지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아. 야, 진짜 뭔 이상한 소리 나.
사람이 계셨네. 아, 조용히 지나갑시다. 아, 지금 댓글 다는 분들, 지금 쫄지라고, 휴지가 아니라 지금 쫄지라고 댓글 다는 분 나 보여. 아니, 여러분들 지금 이 분위기 되면은 생각보다 무섭다니까? 이제 낮이 아니라 거의 밤이에요. 예. 야, 그나저나 왜 이거 거리가 안 줄어드냐? 생각보다 거리가 먼데요? 아, 자,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. 이게 한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, 와, 이게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리네요. 분명히 방금까지 밝았는데 큰일 났습니다. 이거 지금 앞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일단 포인트 지점까지 조금 남았거든요, 아직. 하,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오, 잠깐만, 뭐야? 야, 이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. 야, 핸드폰으로는 택도 없겠는데? 잠깐만. 야, 여러분, 새로운 길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포인트 지점 거의 다 왔는데? 오야, 이거 거의 다 온 건가? 와, 길이 바뀌었어. 아,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. 여러분 어떡해요, 이제 진짜. 계속 보고 있는데, 야, 저는 원래 이게 좀 밝을 때 찍고 갈 생각이었거든요. 어쩌다 보니까 이거 완전 야밤에 찍게 돼버렸네. 아, 다행히 이게 새로운 길이 나와가지고, 아까 그 처음 같은 산길이었으면은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, 아, 좀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? 근데 내려갈 때,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? 우와, 뭐야? 이거 뭐죠? 지옥과 천당 선택하는 길인가요 이거? 야, 이거 약간 뭐랄까, 쉼터 같은 데인가 보다. 그나저나 이제 포인트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? 또 던전지도 나왔다. 자, 봅시다.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딱 포인트 지점이란 말이죠. 현재 위치는 제가 여기고, 제가 봤을 때 지도상으로는 딱 이쯤일 것 같은데요? 우와, 야경 뭐야 이거? 하늘길 전망대 도착하셨습니다. 야, 여기는 낮에와도 멋있었겠다. 이거 좋네 좋네 좋네요. 예, 야경도 보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, 그리고 모험도 떠나고 말이죠. 자, 그렇다면 계속해서 던전 탐험 해보죠. 뭐야? 여러분, 저 불빛 보이세요? 여기 완전 산책로네. 또 지점까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오늘 진짜 이거 무작정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, 그 산길 탐험할 때 진짜 뭔가 던전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슬슬 지점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또 양갈래길이 나와버렸는데 포인트 지점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은데,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? 아무것도 안 보여. 아, 진짜 어떡해. 지점까지 얼마 안 남아서 여기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거든요. 와, 야, 이거 핸드폰 후레쉬로는 택도 없다. 뭐 벌레들도 많이 날아다니고. 진짜. 아, 이거 괜히 한다고 했나? 저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고스트 헌터예요. 예, 이 정도로 저의 탐험을 막을 순 없습니다. 와, 이제 진짜 들어왔어요, 안쪽까지. 아, 이거 진짜 이게 큰일 났네. 이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. 이제 지점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? 뭐가 보이긴 보이나요, 여러분? 샛길 폐쇄. 생태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을 복원하고자 합니다. 여기 뭔가 길이 있었나봐, 예전에. 야, 딱 여기 주변인 거 보니까 맞나봐. 야, 여기 뭐가 있었나보네. 일단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 껌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벌레 막 날라다녀, 어떡해. 엄마! 말씀드리는 순간 포인트 지점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? 큰일 났네? 여기 같은데? 여기야, 여기. 조금만 더. 도착했다. 거의 다 왔다. 왔어. 와, 자, 지금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, 딱. 야, 근데 여기 저는 왠지 산이라서. 산이라서 원래 못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? 야, 근데 굉장히 의외인 게 정확하게 지점을 진짜 알려주긴 알려줬어요. 딱 포인트 왔어. 겁나 신기한데? 자, 일단은 여기 주변에는 뭐 딱히 뭐가 없네요. 아까 내가 봤을 때 그 샛길 안쪽 그게 만약에 열려 있었으면 좀 더 안쪽까지 탐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? 예,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일단은 와, 이거 진짜 모험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꿀잼이었습니다, 오늘은. 아, 자,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란더노티카 모험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, 이 정도면. 란더노티카 꿀팁대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막 비밀코드 이런 거 아니야? 사실 뭐 별거 없긴 했지만. 오늘은 또 반응 좋고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신다면 제가 또 두 번째 란더노티카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장소 가가지고 한번 이 가더노티카 직접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 첫 번째 모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, 저는 그러면 두 번째 란더노티카로 뵐 수 있길 바라며 집으로 빠이빠이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무사히 뵐 수 있길 바라며. 여봐.